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인시정 뉴스입니다. 벌써 올해의 절반을 뚝딱 보내고 열정과 젊음의 7월이 시작됐습니다. 끝모를 가뭄을 해갈할 비가 기다려지는데요. 생명의 근원이 되는 물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7월 첫 주, 먼저 주요 뉴스부터 함께 보시죠. 민선 5기 출범 2주년을 맞아 시정 운영 성과를 돌아봅니다. 오늘은 균형 있는 지역경제 분야입니다. 주차 공간이 부족했던 용인중앙시장에 5층 규모의 공영 주차장이 완공됐습니다. 건강한 여름나기를 위해 보건소가 취약계층을 방문하고 여름철 건강수칙을 안내합니다. 다양한 교육과 여가 프로그램이 이뤄지고 있는 경로당을 찾아가 봅니다. 민선 5기 출범 2년, 시민의 행복을 위해 힘차게 달려온 용인시의 성과를 정리해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로 균형 있는 지역경제 부문입니다. 26일 시청 철쭉실, 용인시 5급 이상 관리자 120여 명이 민선 5기가 걸어온 지난 2년을 되돌아보고 앞으로의 목표를 재정비하는 시정 운영 보고회를 진행했습니다. 서민 경제의 근간이 되는 일자리 창출과 지역의 고른 발전을 통해 시민이 잘 사는 도시 건설을 위한 전략을 실행해온 용인시. 시는 중소기업의 경영 여건 개선을 위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특례 보증을 실시하고 매년 100억 원을 경영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쓰는 등 중소기업 경영 안정화에 발벗고 있습니다. 또 기흥구 상갈동 일원에 디자인 특화 거리를 조성해 문화관광 인프라로 활용하는 사업이 실시 설계 용역을 마치고 내년 착공을 앞두고 있으며 우리시 농업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홍보 매체를 다변화하고 인터넷 전자상거래 시스템 운영을 강화하는 등 지역 농산물 판매망 확충에도 힘써왔습니다. 또한 용인의 농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 쌀 가공산업 클러스터 조성, 화훼 경매장 건립, 시설 채소 포장재 지원 사업 등을 벌이고 있습니다. 민선 5기 후반기 건강, 웃음, 희망 도시 만들기라는 3대 정책 과제를 새롭게 선정한 시는 경제 분야에선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 농업 경쟁력 확보 등에 매진할 계획입니다. 전통시장에서 장 보기는 왠지 불편하다는 인식 갖는 분들 계실 텐데요. 우리시 대표 전통시장 용인중앙시장이 대규모 공영주차장을 갖추고 보다 편리한 환경에서 고객들을 맞이합니다. 처인구 김양장동 중앙시장 1235제곱미터 부지에 5층 6단 97면 규모의 철골 조립식 주차장이 완공됐습니다. 국비와 도비를 더해 총 85억 원을 들여 건립한 주차장 건물에는 주차시설 외에도 고객 편의시설로 휴게실과 수유실, 택배 지원실, 시장 상인들을 위한 교육장과 개방형 화장실까지 알차게 들어섰습니다. 중앙시장 공영주차장 운영은 시장 상인회가 맡을 예정이며 오전 9시부터 밤 9시까지 개방되고 요금은 1회 주차 시 최초 30분까지 900원, 이후 10분마다 300원씩 추가됩니다. 또 하루 이용요금은 9,000원, 월 정기 주차요금은 8만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쾌적하고 실용적인 공영주차장 건립으로 그동안 중앙시장 이용객들이 가장 불편한 점으로 꼽았던 주차공간 부족 문제가 해결되고 시민들의 발길이 잇따를 것으로 기대됩니다. 올여름 유난히 덥고 유례없이 메마른 날씨에 사람도 자연도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몸이 축날 뿐 아니라 다양한 질병에도 쉽게 노출되는 여름, 각구 보건소가 시민들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돕고 있습니다. 평년보다 기온이 유난히 높았던 지난달, 질병관리본부에서는 6월 초부터 온열 질환자가 보고됐다며 여름철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이에 각구 보건소는 더위에 특히 취약한 노인과 어린이, 만성질환자 등을 중심으로 건강한 여름나기를 위한 생활수칙과 긴급상황시 행동요령 등을 알리고 있습니다. 방문건강관리전담팀이 각 마을 경로당을 찾아가 혈압과 당뇨 등 기초건강검진을 실시하고 폭염시 행동지침과 일사병, 열사병, 탈진 등을 예방할 수 있는 건강관리법을 교육하며 평상시에도 수시로 안부전화를 걸어 건강상태를 확인합니다. 또 인터넷 홈페이지에 충분한 수분 섭취와 햇빛 차단 등 폭염 대비 건강관리법을 게시하고 만일 환자가 발생하면 119나 응급의료정보센터 1339로 전화한 후 응급처치하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어르신들이 쉬는 곳 정도로 여겨지던 경로당이 문화공간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교육 프로그램도 다양한데요. 경로당에서 컴퓨터를 배운 어르신들이 UCC 발표회를 가졌습니다.
어르신들이 컴퓨터로 만든 동영상 발표회가 열리고 있는 기흥구 구성동의 한 경로당. 배움의 열의로 활력 넘치는 어르신들이 오늘은 그동안 쌓은 컴퓨터 실력을 친구분들 앞에 공개하는 자리입니다. 용인시의 지원으로 경로당 여가 프로그램이 시작된 2008년, 컴퓨터 전원을 켜는 것도 낯설었던 어르신들은 이제는 이메일을 보내고 인터넷을 검색하는 것은 기본이고 가족을 주제로 기획한 UCC를 혼자 힘으로 완성하는 수준에까지 이르렀습니다. 한 2년 반 동안 컴퓨터 교육을 쭉 해왔는데요. 아무런 결실을 맺지 못해서 이번에 한번 동영상 콘테스트를 해보자 그래가지고 하게 됐습니다. 해보시니까 어떠세요? 글쎄 해보니까 참 기분이 좋네요. 앞으로 좀 더 노력하면 스토리 있는 작품도 만들 수 있을 것 같고 아주 자신감을 많이 얻었습니다. 가족에 대한 사랑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동영상이 한편 한편 상영될 때마다 박수가 터져나옵니다. 어르신들이 편히 쉬었다 갈 수 있는 동네 사랑방이자 새로운 배움터로 거듭난 경로당에서 삶의 의미와 즐거움을 되찾는 황혼의 도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시는 제62주년을 맞는 6.25전쟁의 역사적 의미와 교훈을 되새기고 호국 안보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25일 제3군 사령부 55보병사단 연병장에서 기념행사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는 김학규 시장과 지역 주요 인사, 참전용사와 보훈단체 회원 등 1,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과 대테러 시범훈련, 군 장비와 6.25전사자 유해발굴 사진 전시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27일 처인구 이동면 어비리에 조성 중인 용인 평온회숲 현장에서 용인시 출입 언론인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선 5기 출범 2주년 성과를 발표하는 기자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참석자들은 이날 간담회에 앞서 용인 평온회숲 건립 현장을 둘러보며 공사 추진 현황을 보고받았습니다. 육군 제172연대 3대대는 용인시의 지원을 받아 처인구 운학동 예비군 훈련장에 안보 교육관을 준공했습니다. 28일 열린 준공식에는 김학규 시장과 이상철 시의회 의장 등 주요 인사와 55사단장 등 군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을 위한 안보 교육장 완공을 축하했습니다. 경기도 문화재 자료 제23호 양지향교에서 29일 김학규 시장을 비롯한 기관 단체장과 지역 유림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향교의 책임자인 제13대 전교 임규재 씨가 이임하고 14대 전교 이풍렬 씨가 취임했습니다. 조선 중종 18년에 지어진 양지향교는 교육공간인 명륜단과 제사공간인 대성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행복한 용인 탐방입니다. 기업 활동으로 얻는 수익을 사회로 되돌려주면서 취약계층을 위한 좋은 일자리도 되는 사회적 기업 아시죠? 시청 1층에 가면 관내 사회적 기업의 제품들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다고 합니다. 이상인 리포터가 안내해드립니다. 세상을 따뜻하게 만들어가는 사회적 기업들이 모여 사랑이 가득 담긴 물건들을 판매하는 용인시청 1층의 마중물을 찾아갔는데요. 사회적 기업이란 노약자, 장애인 등 어려운 이웃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그들의 삶의 질을 높여주고 사회적으로 기여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진열대에 있는 맛있는 빵들이 눈길을 사로잡는데요. 푸드뱅크 여럿이 함께해서 만든 빵입니다. 이곳에서는 어떤 일을 하시나요? 어려운 가정, 조선 가정, 독거노인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1,000개 내지 3,000개 정도 빵을 전달하는 기업입니다. 그 옆에는 다양한 쿠키들도 있었는데요. 평범해 보이는 쿠키들. 하지만 이곳의 쿠키는 다른 곳에서 판매되는 쿠키와는 조금 다른 것들이라고 합니다. 과연 어떤 특별함이 있을까요? 네, 쿠키트리는요, 그 장애인들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서 만들어졌고요. 그래서 우리밀 제품과 우리 쌀 제품 같은 이제 몸에 좋고 친환경 제품 위주로 지금 수제 쿠키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밀, 유정란, 1등급 버터 같은 친환경 제품들을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장애우들의 정성으로 만들어진 맛있는 쿠키들은 인근의 학원이나 골프장, 기업들에게 주로 판매된다고 하는데요. 마침 아이에게 줄 쿠키를 구입하는 시민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가게에서 사는 것보다 그래도 어려운 분들을 돕는 일이니까 정말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일인 것 같아요. 이런 게 뭐 시청에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상점 같은 데도 이런 기회가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매하는 사람도 판매하는 사람도 특별한 기쁨을 느끼는 사회적 기업의 물건들. 이번에는 반짝반짝 예쁜 보석들이 눈길을 끄는데요. 유럽에도 수출하고 있다는 AP홈의 보석들. 보기에도 예쁘지만 만들어질 때도 또 판매될 때도 좋은 일을 한다고 하네요.
다문화 여성들이 우리나라에 정착할 때 여기에 일자리를 같이 저희랑 같이 하면서 한국의 문화를 배울 수도 있고 또 한 가지 여기에서 자기들이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있는 저희가 통로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굉장한 보람을 느낍니다. 아직은 마을 기업인 동백도돌이는 내년부터 사회적 기업에 참여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사회와 환경을 생각하며 특별하게 만들어진 아기자기한 소품들이 가득했습니다. 저희 도돌이는 그 주민들이 기증해진 물건, 그 다음에 뭐 생활용품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제품을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청바지 이용해서 가방도 만들고 있고, 그 다음에 파우치, 물병 주머니 이런 거 만들고 있고, 그 다음에 목요일날은 매주 목요일은 이제 리폼 수업도 하고요. 그 다음에 한 달에 한 번 아나바다 장터도 열고 있습니다. 올해 말까지 용인시청의 1층에서 사회적 기업의 착한 물건들을 만나볼 수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곳을 찾아 의미 있는 구매를 이어가길 바라는 마음은 모두의 바람이겠죠. 이렇게 사회적 기업의 물건들이 판매될 때마다 어려운 이웃들도 도울 수 있고 또 그들에게 사랑을 전할 수 있다는 생각에 제 마음까지도 따뜻해지는데요. 앞으로도 이 사회적 기업들이 더욱더 발전해서 더욱더 따뜻한 용인을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똑똑정보 함께 보시죠. 수지 생태공원에서는 여름방학을 맞아 다양한 생태체험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합니다. 숲의 생태를 관찰하며 자연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내용으로 진행되고요. 신청은 시 홈페이지 알림판에서 할 수 있습니다. 초등학생을 위한 방학 특별 프로그램이 또 하나 있습니다. 시가 마련한 2012 여름 예절 학당이고요. 6일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예절교육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용인문화재단은 용인시 공연장의 다양한 공연을 모니터링할 시민평가단을 모집합니다. 연극, 무용, 음악, 전통예술, 아동극의 5개 분야인데요. 평가단으로 선발되면 무료 티켓과 할인 등의 특전도 주어집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용인문화재단 홈페이지로 가보시기 바랍니다. 여성에 관해서는 가사와 양육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의 취업을 돕고 있는데요. 7월에는 도전해볼 만한 여성 유망 직업, 청소년 상담사에 대해 알아보는 특강을 마련합니다. 4일 오전 10시 여성회관 작은 어울마당으로 가시면 됩니다. 푸른 환경 새해 용인 20일 실천협의회는 환경보호에 관심 있는 시민을 대상으로 그린 리더 양성 과정을 운영합니다. 7월 15일까지 모집하고요. 교육은 7월 27일부터 11월까지 진행됩니다. 무더운 여름, 더위에 우리가 지치는 것처럼 자동차도 더위를 피해 적절히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차량 내부 온도를 과하게 올리지 않도록 하고 차 안에 휴대기기를 장시간 두는 것은 폭발 위험이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도 건강하고 즐겁게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